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날이 엄청나게 추워지고 겨울철이 왔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걸 이제 사육 방법이나 이런 거 한번 키워보라고 추천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거를 어린 친구들에게 분양을 하고 이 친구들이 생태계에 이제 만약 방생을 하거나 유기를 했을 때 적응을 하고 생태계에 교란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걸 영상을 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써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많이 분양하고 있는 친구들 중 하나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친구들이 자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종들도 몇 가지 있어요. 있고 외국 곤충 같은 경우에도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온이 낮아지면 과연 적응을 할까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많이 주었던 황소개구리과인 이 친구는 픽시프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자, 근데 과연 이 친구가 자연에 가면 적응을 할까요? 자, 이 친구는 바로 가골개코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자연에서 과연 적응을 할까요? 자, 이 친구들은 저번 법안에도 나왔던 중부턱 수염 도마뱀입니다. 바로 비어디 드래곤인데 이 친구가 과연 우리나라 겨울에서 적응을 할까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른혀 도마뱀, 바로 블루텅 스킹크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100% 적응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이 생물들이 적응을 하고 서식을 했던 환경들이 있는데 급작스런 이 생물들을 우리나라 겨울철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만약 키우다가 키우지 못할 시에는 원래 분양받았던 샵에 분양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인에게 잘 기를 수 있는 데 양도를 해주든지 그런 거 등등을 고려하고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입양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그냥 발견이 된 사례 또는 아니면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적응을 하고 번식을 한 사례가 있더라면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바로 외국곤충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외국곤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외국곤충의 시장이 한국에도 잠시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저도 많은 생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슴벌레, 강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업적사슴벌레, 사슴벌레 등등 이런 생물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당장 키우는 친구들을 자연에 풀어도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대 적응을 할 수 없는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적응을 못할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왜 허가가 나지 않냐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친구들이 허가가 나면 다른 친구들도 허가가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적응을 하는 생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 넓적사슴벌레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팔라하니쿠스랑 뭐 타이타누스 종들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서로 교잡이 되는데 교잡을 하게 되면 사슴벌레 쪽들도 이제 자연에서 추위에 강한 유전자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교잡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장수풍뎅이들은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적응을 할 수 있냐? 바로 추우면 땅에 파고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도 지금 외국곤충이 왜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런 게 많아요. 외국곤충은 왜 허가가 안 나나요? 하시는데 장수풍뎅이들은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좋지만은 외국 장수풍뎅이들도 굉장히 이 표피가 두텁고 추위에 강한 곤충들이 또 많아요. 뭐 티티우스나 힐루스 아니면 기대온 장수풍뎅이 이런 친구들도
아무리 열대성 기후에 서식을 한다 한들 그래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응하냐면 이 친구들은 나무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부엽土를 먹고 살아가는데 진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면 땅이 얼지도 않고 죽지 않은 선에서 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풍뎅이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한들 허가가 절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죠. 자, 하지만 여기 있는 양서류들이나 이런 도마뱀들은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다가 만약에 방생을 할지언정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런 카멜레온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좀 빠르게 찍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생태계에 이제 교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읽고 경험담을 진짜 한번 믿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거의 20년 정도 이런저런 생물들을 많이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적응할 수 있는 친구,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주면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수생거북이 중에 리버프터라는 친구들인데 이런 청거북이과 친구들은 생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을 수도 있고 재밌는 영상도 많았는데 오늘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주말에 이제 넉넉하게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데 절대 싸우지 마시고 서로의 의견만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고 저 또한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댓글로 잘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저녁에 한번 읽고 따다다다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